문상 문화가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많잖아. 더군다나 형님 안동은 더 그러잖아. 참석해야 되잖아. 아니 왜냐면은 야 이게 모래가 발이잖아. 내일 안으로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코로나가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게 없으면은 못 들어갈 수 있잖아. 아니 형님 형님 그거는 아무것도 당연하게 그 안동 갔잖아. 가면 형님 친구들이 뭐든 간에 하고 이거 잠깐 휴대폰 달라 해서 지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님. 그거 무슨 일이에요. 아 그래요? 뭐 그런 거 신경 써 형님. 형님 마음이 줘. 아니 형님 나와 같이 가자니까 내가 형님도 찍고 오면 되지. 차가 없잖아 엄마. 차 여기 태경님한테 하던가 얘기해보라니까. 내일 오전에 갔다가 저 오해 다 갖다 줄게 그거? 그렇죠. 해봐 형님. 그 태경님한테 야 안동 나 네 차 끌고 안동 갔다 와야 되는데 이거 부탁할 거 없냐 물어봐. 그러면 되잖아 형님. 아유 참. 형은 안 닿는다. 안 닿, 안 닿. 아, 형이 고소를 치고 있다니까. 어디서 고소를 쳐? 아, 그 뭐야. 그걸 치고 있어. 형이 내가 안 하잖아. 형이 스케줄을. 여보세요? 어디냐? 들어왔어? 야, 준비야. 내일 하루 이 차 좀 빌려주면 안 되냐? 2차 내일도 하루만 빌려주라. 아, 내일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서 휴가 갔다 왔는데, 차를 갈 수가 없어갖고. 아, 일을 보험 들고 가면 되잖아, 임마. 알았어. 보험이 안 들릴 때요? 정확히 안 들릴 때? 이게 서버가 멋져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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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게. 아, 내가 아니고. 안 밀어준다는 건 핑계대는 거잖아. 계속만. 안 되면 씨발, 내가 어쩌다 다마스코 가면 내려가면 갔다 오면 돼. 그, 안동에 가면, 휴대폰 잠깐 뺄 수 있어요? 네? 휴대폰 잠깐, 아니, 친척 중에 한 명 잠깐 나오라 해가지고, 형이 거기 가면 친척이 있을 거 아니야. 친척한테 잠깐 나오라 해갖고, 내가, 이게 필요하니까, 내가 타령이라고, 이렇게 그러면 되네, 형님. 아, 또 그래요? 아, 내가 차 있으면 나도 가면 내가 지금 찾고 왔잖아. 아, 씨발, 다 왔네. 형님. 내 이래서 갔다 와. 어떻게 그냥 세월아 내가 갔다 오셔야지. 뭐 방법이 있다고. 우리 큰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동갑이야. 얼른 99세야. 어머니 살아계셨으면. 90, 아니 우리 동갑이야. 우리 엄마하고 큰엄마가 동갑이야. 왜냐면은 자 우리 외갓집하고 한 동네야. 근데 우리 고모하고 우리 엄마하고 팔촌강이 형이 같은 성지에서 같아. 옛날이니까 결혼이 되잖아. 그만 우리 외갓집을 가면 외갓집을 시골 동네를 딱 잡아. 외갓집 딱 잡아. 첫 집이 우리 큰고모 집이야. 큰고모 집이 간지 외갓집이잖아. 우리 외가 동네야. 여기는
아, 무슨 남지지 뭐죠? 그 남지 집성촌이야. 아. 근데 이 외곽 동네 첫 집이 우리 큰고모 집이야. 외곽 동네 버텨 내가 이렇게 걸을 쭉 가야 되나구만. 이렇게 하면 왼쪽에 첫 집이 있어. 왼쪽 우리 큰고모 집이 이게 우리 큰고모 집이야. 외곽 집이야. 근데 성이 외곽 집이라 우리 엄마는 같은 성이야. 근데 우리 엄마하고 큰고모 나이 동갑이야. 비슷하게 결혼한 거야. 왔다 갔다 그때는 다 그랬으니까. 근데 우리 엄마가 한 1년 정도 먼저 결혼했고 그 위에 이제 그 큰고모가 이제 그쪽으로 간 거야. 그때 왜 큰고모의 그 형님 지금 제 형님 나이하고 우리 우리 내 이제 우리 제일 큰 누나 나이가 한두 살 많더라. 누나는 죽었지만 그 태어나면 뭐 1년 두 살 정도가 세 살은 죽었지. 여기 있어. 그래. 큰거만 항상 아 이게 어찌겠잖아. 코로나 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장애를 제가 힘들잖아. 아 형님 첩으로 전화해봐요. 명철이 빨리. 왜? 아 드릴까요? 명철이 제일 앞에 있어. 야 11시야 인마. 아 괜찮아 전화해봐. 이게 괜찮으니까. 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. 여보세요? 좀 바꿔줘봐요. 네, 야, 첩불어. 어. 북한이야. 아. 뭐, 씨발, 사내가 뭐 술 존나 빨았냐? 뭔 술이 많이 쪘어? 어디야, 지금? 네. 어? 집이라고? 너 왜 몇 시에 출근하냐? 아침 6시에? 내가 그럼 너 스케줄 어떻게 돼? 아, 내일 왔다 갔다 해야 돼? 아, 씨발, 네 차로 명령하고 좀, 차 좀 잠깐만 쓸라 했더만 안 되겠네. 내일이? 알았어. 쉬어, 알았어, 근데. 내일 좀 해, 또. 뭐, 술. 이빨, 개새끼. 나 이 새끼한테 씨발로 갑간상이라도 말해. 꺼불어. 아, 따라가서 여기 별 보면 아 막. 형님 천만 천상 없냐? 내일 담아서 혼자 한번 갔다 오세요. 담아서 한번 갔다 오세요. 안동까지 한 3시간 3시간 가잖아. 내가 아까 이제 무지 일라고 하다가 자꾸 뭐 요리 끓여 먹고 또 밤에 뭐 카톡 올리고 무슨 솔직히 카톡 올릴 이유가 없잖아. 이럴라 말해갖고 같은 날 카톡 하고 그랬더라고. 고민을 많이 했어 나는 사실. 아까 얘기했지 형님 그런 거나. 아이 땡. 근데 강사장 얘기하고 술 한번 갔다 왔지 형님하고. 그랬으면은 오늘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다는데 오늘 이제 지금 오늘 새벽 3시에 그거 확실히 물어봐요. 내일 아침 발인해 볼 수도 있어. 아니야 안동은 잘 되겠어. 안동이 아니라 야 삼장 예 그 아니 안동이 아니라 왜냐면 새벽 3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오늘 새벽 3시에 들어가셨어. 아, 오늘? 오늘 새벽 3시에. 그럼 뭐냐? 오늘 1일이야. 그럼 내일 2일이야. 모레 3일 됐고. 빨리야 모레 발의를 하는 거야. 그러면 모르고 이제 우리 큰 누님이 전화하네.
내가 5시 이런 거 잤다 그랬잖아. 10시 좀 이거 정말로 비공장에서 커버자로 뭐 커버자로 좀 자꾸 연세가 얼른 99세니까 뭐. 왜냐면 그냥 나는 3회치 있잖아. 그건 알았어. 그래. 그만해. 아, 그게 내가 후회된 거야, 지금. 아, 그래도 좀 내가 정신 차리고 뭘 말을 하고 뭐 했어야 되는데, 그것도 못하고. 우리 큰형님도, 우리 큰형이 원래, 그만. 77이야. 그러니까, 연적이 있다는 게 코로나니까 뭐 좀 다 이러니까. 못 가진다고, 이제, 뭐라고 했죠. 처음에, 아, 내가 가야, 그럼 못 가면 내가 가야지 생각하면서도, 비몽사 한번 솔직히 비몽사 하는 게 전화받아가고. 근데 내가 그냥, 뭐, 계속, 야, 이건 안 돼, 씨발, 내가, 알아서 가야 되는데, 하면서 많은 생각 했어. 그래서 우리, 얘를, 아버지 말미때 여동생이고, 우리 이제, 애미는 제일 큰 거만. 막내 고모 돌아가시고, 뭐, 이랬지만, 제일 큰 거니까, 사람에 대해서 돌아가셨는데, 그 원래, 야, 그 소하고 돌아가셨는데, 우리 큰 거만. 원래 사셨지. 진짜. 고생도 많이 하셨고. 그거만 아들 하나밖에 없어. 딸이 있는데, 형이 몇 딸인데, 못 찾아야 돼, 약간. 그러니까. 일단은, 휴대폰으로 가는 것은, 일단 형이 차가 나도 좀 알아보겠지만, 분명 같이 가면 되고, 안 되면 형 나가서 끄고, 예? 갔다가 그 입구에서 아까 나오라 해가지고 나 절 좀 하고 문장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저하고 갔다 오면 돼. 딱 아, 내일 방금 자고 있으라. 방금 나와봐. 그날 그 전화가 오지 말아도 그럼 그때 봐 나도 전화하지. 오늘 날 그러다가 녹이 끓어가 먹어서 아 오늘 전 아까 주지 맞자마자 나도 아니 뭔 말인지 알아요. 그 뒤보다 잠들었어. 그러다 이제 성기가 전화 온 거야.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사촌 누나가 밴드때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전화번호 갖고 있는 사촌들을 우리가 40몇 명이네, 그나? 연락하고 다 카톡을 이제 띄운 거야. 연락이 안 되니까. 아유. 내일 딱 울다 갔거든. 나머지 끌고 시골 갔다가 오고 올 수도 있고. 뭐, 저, 장기까지 못 가지만은. 그니까, 문장을 어떻게 했다가. 가고 싶어. 근데, 그 갔을 때 뭐 어떻게 할까 조금 그건 이제. 아니, 뭐더라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시골 거리고 뭐 할 수 있어, 그만. 내가 아침에 그냥, 씨발, 다마트 꿀거라도 내가 갔다 와야 돼. 아이, 그게 왜냐면, 힘드는데, 가는 거 힘드는데, 이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오고, 택시 타고 막 이거 오다도, 갔다 오고 오면, 검도가 가면 한 3시간 걸리지, 다마트 꿀 하면 3시간 걸리지. 내가 봐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아.
속도가 중요한 게 아닌데. 야, 나 속도도 한다. 100km 맞아야 되지. 씨발, 진짜. 속도가 너무 많아. 지방 날릴 거야, 흔들어라. 맞아, 화장실 번호가 뭐래지, 비밀번호가? 449, 아까. 어? 449. 화장실 번호가? 네, 바뀌었다, 너. 저 형이 그거 있을 거예요. 형님, 그 앞에 와봐요. 저 449, 사람 많네. 야, 화장실 번호가 뭐야? 아니 지금 뭐 컨디션 안 좋았는데 술 한잔 먹다 보니까 아니 같이 있는 형님께서 안동 다녀오셔야 되는데 문상을 갔다 와야 되는데 나름 매로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. 그러다는 문상 문화가 독특하죠. 꼭 참석해야 되는 예전부터 데려오는 게 기본이다. 기본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다시피 전국 각지 있는 장례식장에 네트워크로 멀티비전 다 설치해가지고 휴대폰 하러 참조하고 직접 딱 연결하면 법관이거든. 그 문상하고 휴대폰으로 뭐 구입은 딱 날리고 또 마지막 가는 길에 또 애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. 머리로만 하고 있는데 머리보다는 행동인데 스타트업 이쪽에 관계자 좀 만나가지고 이걸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요. 장례식장뿐만 아닌 결혼식장까지 세상은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생각하고 있는데 참 마음이 찡합니다. 마지막 가는 요즘에 가서 애도도 하고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려야 되는데 멀리서나마 마음적으로 가슴 아프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주말 오후인데요. 내일 또 한두가 시작하니까 시작이 반입니다. 화이팅 하시고 한 줄을 활기차게 한번 시작하시죠. 이렇게 하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도 하고 존경도 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